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제 이름은 한득천이라고 하고요. 오늘 바쁘신 시간 내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샌드위치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2~3년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구글에 이제 뭐 인도의 뷰티 시장, 특히 이제 더 나아가서 K뷰티 이제 세그먼트를 가지고 뭔가 좀 마켓 리서치를 구글에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자료가 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발표 들어오기 전에 좀 리스트 보고 했는데 이렇게 뷰티 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분야는 다르지만 인도 시장 이제 진출을 염두에 두신 그런 이제 기업들도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인도에 이제 기본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좀 네,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외에도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인도 전역을 주유하면서 네, 느끼고 이제 봤던 그런 이제 것들을 좀 이제 공유를 하는 자리가 네,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발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득천이고요. 그다음에 리메세라는 K뷰티 플랫폼을 인도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사업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인도를 선택하게 됐고 그 계기가 그 인도의 인디언 스쿨 오브 비즈니스라는 ISB라는 이제 좋은 MBA 스쿨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석사 시절에 그쪽에 이제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있어서 인도를 이제 여행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이끌 그런 이제 인재들이랑 시간을 좀 보냈던 게 가장 큰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기억을 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피캐스트에서 이제 콘텐츠 전략 그다음에 운영팀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분 대부분 혹시 아시나요? 이 배우가 2016년도에 로다주보다 수익이 많았던 인도 배우입니다. 샤르타한다는 배우고 영화는 제가 사실 2010년도 교환학생 갔을 때 My Name is Khan이라는 이제 영화가 제공됐었는데 이게 아주 큰 히트를 쳤어요. 제가 이 사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 메고 인도 전역을 주유를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인트로를 이제 사진 써봤고 혹시 여기서 인도 한번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꽤 되시네요.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외국분 아마 인도가 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뭐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는 사실 그 관광지도 많고 저희가 이제 노출이 되게 많은 국가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기가 되게 좀 그런 기회 자체가 좀 많이 제한된 그런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이제 인도의 주요 매크로 지표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인도가 저기 인구가 아주 깡패입니다. 그 인구가 지금 전 세계 2위인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어떤 인구학자, 한국 인구학자분이 지금 명동에 중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2025년쯤 되면은 인도 사람으로 뒤덮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2025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도쯤에 중국 인구를 이제 초월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한 13억 명 정도 이제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또 GDP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 인구 규모보다도 더 매력적인 특히 이제 리테일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계층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밀레니얼이랑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G, 그러니까 G세대의 이제 비중이 전체 인구의 65%입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최대 규모고요. 앞으로 이제 당분간 1등을 아마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도 굉장히 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매 해마다 이제 대학생 이제 졸업생 숫자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인도 하시면은 대부분 채식주의자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표를 좀 보시면요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이제 베지테리언입니다. 이건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도 파트너한테 야 인도에 대해서 좀 어떤 걸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도는 싱글 마켓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인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7위 정도의 이제 대지 규모를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9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 그 유니언 테리토리라는 또 행정구역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마하라스트라 그러니까 뭄바이가 속해 있는 그 주 인구가 일본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성이 이제 굉장히 좀 있는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아까 이제 그 베스트리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지역은 이제 베스트리안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또 이제 육식을 하는 그런 인구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다양성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단일 국가, 단일 시장으로 보지 말고 각 이제 세그멘트, 리전별로 좀 이제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이성을 좀 인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셰스트리자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인도 하시면은, 미디어에서 잡아주는 거는 이제 낙후된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 돌아다니는 소, 이 이미지가 아마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기점으로 좀 다른 측면의 인도를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도는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 저가만 통한다 라고 이제 말을 얘기 좀 많이 하세요. 혹시 이 배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되게 유명한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네, 이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요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 한 15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그 기성세대의 어떤 소비 패턴 기성세대의 어떤 소비에 대한 관점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아닌가 해서 이걸 봤고요. 한번 재미삼아서 보시죠. It's in our blood to be cheap. When people say Jews are cheap, Jews aren't actually cheap. Jews will spend the money if they think it's worthwhile. A Jew will grab a shirt and go, I don't know. All right, it feels like it's good material. Here's my money. Whereas the Indian guy's like, I don't know. I could probably get this made for $4. And when you're not looking, he pulls out a knife. How much now? It's ripped.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지난 한 2, 3년 동안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통망들이랑 굉장히 많은 미팅을 했거든요. 유통망들, 이제 B2B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바이어들의 이제 마인셋이 딴데요.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싼 시장이고, 너네 제품이 이제 비싸서 잘 안 팔린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value for price.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되게 싼 제품을 위주로 많이 찾는 마켓이 이전 마켓이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쌓아놓은 게 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은 이제 무료 샘플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랑 이제 미팅을 하면서 내가 인도 시장을 개척을 할 건데 좀 무료로 샘플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다 트렁크에 넣으니까 한 30kg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거를 끌고 다니면서 바이어들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마켓 어답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2016년도 쯤 이제 버전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마존.in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히말라야라든지 로투스라든지 바이오틱 같은 이제 인도 로컬 브랜드를 검색하시면 이게 지금 한국 이제 원화로 이제 변환한 건데 보통 2,000원에서 이제 5,000원, 6,000원대 페이셜 크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이 패키징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좀 완성된 제품인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감이 되게 조악해요. 근데 가격을 맞추려면 사실 이 가격대에 맞추려면은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게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 인도가 과연 이제 싼 것만 찾는 시장일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넷플릭스가 지금 1억 명 좀 넘는 전 세계 가입자가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의 이제 CEO가 넷플릭스의 다음 1억
가입자는 이제 인도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넷플릭스가 사실 이제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넷플릭스가 지금 미국에 런칭했을 때 그 유료 서프라이버 숫자가 420만 명 달성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인도에 400만 명을 넘기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이제 그런 이제 컨섬션에 대한 이제 관점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BCG에서 자료 조사한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소득 계층을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비율의 어떤 추세를 좀 이제 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5년대 절대 빈곤층 맨 아래 이제 초록색 진한 층이 굉장히 두터웠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거다. 인도의 이제 경제 성장 방향성이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위 두 계급 같은 경우는 두 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두터워지고 있어서 리테일 어떤 그 소비를 이끌 층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려면 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이 나라가 얼마나 젊은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제가 얼마나 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전체 인구의 65%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주 젊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가 이제 굉장히 젊은 세대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다음 소비를 이제 주도를 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사실 이제 뭄바이에서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그, 레스토랑이자 이제 바인데요. 터스앤터닉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두 분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시면 뭐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게 한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예약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뭄바이의 고가 레스토랑을 가시면 예약 없이 주말에는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15년도에 사실 되게 기념비적인 그 인도 시장 분석 보고서라는 했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예, 꼭 읽어보시길 이제 권장을 드리고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의 이제 키 드라이빙 주요 소비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곱 가지가 나온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뭔가 생필품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다 보시면은 뭔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각 지표들을 2015년도 기준으로 이제 중국과 컨섬션 패턴이 이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런 자료들이 이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전 중국 패턴이랑 비슷하다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자료는 제가 구하지 못해서 일단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G에서도 또 이제 다른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SS를 취득하는 어떤 이런 이제 소비 패턴보다 뭔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경험을 하는 이런 소비로 이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이 두 가지 이제 집이랑 차는 사실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삶의 목표였다면은 이제 왼쪽에 그 리테일 이거는 이제 미니소인데 제가 불가운 샵에서 반가운 마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생필품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실제로 집안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리테일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인도가 여행 되게 많이 나가요. 다음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제로 2006년부터 이제 15년도까지 분석을 해보면 이 보고서는 Make My Trip이라는 인도의 이제 여행 그 벤처사에서 이제 집계를 한 건데 네,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돈만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율을 보시면은 절반 이상,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40대 미만 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 정말 친한 친구가 그 히말라야의 이제 OEM 호텔을 가족 비즈니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집이 굉장히 부자죠. 근데 저를 만나러 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릭쇼라고 오토릭쇼라고 부르는 이거를 타고 오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충격이었던 게 이 친구가 집에 차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런 거 타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검절약이 몸에 이제 개인 친구이죠.
그래서 이걸 하고 이제 미팅 나왔고 조금 별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계속 교류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여기 혹시 이제 아마 아무도 여기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 인도에 가시면 인도에 뭐 스타벅스 같은 카페 커피 데이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입니다. 리조트가 이제 1박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곳인데 여기를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인도의 소비가 굉장히 이제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낄 때는 굉장히 아끼되 뭔가 이제 자기의 가족 그 다음에 자기의 더 나은 경험을 위해서 쓸 때는 쓴다. 사실 이제 아까 value for price 얘기를 드렸었는데 price for value의 어떤 좀 같이 이행이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섬션을 이제 주도하는 또 계층이 저는 주목하고 있었던 게 그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문화를 같이 들고 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신기하게 이제 봤었고 실제로 이제 유학생 비중을 보시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도 점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주권에서 계시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마인셋이 이제 되게 서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리테일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벵갈로르에 있는 인도 아마존 본사 건물인데 몇 해 전에 이제 아마존이 약 2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기념사진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제로 이제 빅딜이 하나 있었고요. 아마존의 최대 경쟁사인 플리카트가 월마트에 16조 원을 주고 77% 지분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월마트 임원이 이제 이 딜을 놓고 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도에 이제 사업체가 없으면서 어떻게 이제 최대 기업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한 부분이 이커머스의 성장인데 제가 이제 이커머스랑 이커머스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이커머스가 이제 잘 그로잉할 수 있는 어떤 컨텍스트가 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삼강 체제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플리카트, 아마존, 이제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사실 이제 페이티엠이라는 그 로컬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페이티엠 몰을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한 작년, 재작년부터 팀이 이제 계속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업체는 플리카트랑 이제 아마존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되게 재밌어요. 그 위에 보시는 데는 이제 셔클스톱이라는 백화점 채널인데요. 이 백화점 채널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온라인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좀 오미채널을 활성화하는 건 마케팅, 그 다음에 운영을 좀 이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더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제 월마트 딜이 나오면서 하나 부각이 됐던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이 퓨처그룹이라는 데가 빅바자르라는 이제 이런 마트 채널이랑 이지데이라는 또 그 신선식품을 이제 다른 리테일 소규모 업체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지분 논의, 지금 매각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말고 그 신선식품 쪽으로 좀 버티컬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카트는 이제 여긴 속진 않았지만 뭐 민트라나 자본 같은 패션 컴퍼니에도 다 이제 자사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플리카트의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아마존보다 조금 우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참고차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커머스 온라인 서비스가 대부분 미국 서비스가 이제 인도에 카피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왓츠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 기업이 그냥 이제 직진출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잘 하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참고차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베이비 케어 쪽도 굉장히 좀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사실 이제 몇 해 전에는 이제 babyoye.com이나 그다음 이제 firstcry 같은 이제 온라인 커머스가 양강 체제였는데 이거를 마인드라가 최근에 두 개 다 인수를 했어요 작년쯤에. 그래서 이제 그쪽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고 뭐 여행이나 메신저,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제 D2C라고 부르는 제트 컨슈머 모델도 지금 몇 개 니쉬 브랜드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뷰티 비즈니스에 있다 보니까 제가 드려드릴 얘기가 좀 이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중국 퍼스널 케어 뷰티 인더스트리 그 전체 마켓캡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규모일 거예요. 근데 2025년도쯤에는 좀 의미 있는 시장으로 성장한다 라는 보고서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이제 편차는 좀 있지만, 보고서마다 편차는 좀 있지만은 성장세 자체는 이제 더블 디짓 그로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그 CB인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맵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제 글로벌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뷰티 테크 마켓 맵인데, 여기 이제 반가운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아카나 퍼플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 쪽 전문 이커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글램이라는 곳은 이제 국내선 좀 금지되어 있지만은 이제 방문 그 뷰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이제 방문도 했었고, 그 록시땅 인도 그 수입업자가 이제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럼 제노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각종 이제 살롱이라든지 리테일 채널 쪽에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곳이고, 제가 이거를 검토하다가 깜빡하고 이제 놓쳤는데, 여기 밑에 이제 비얼드나 그다음에 봄베이 쉐이빙 컴퍼니 이런데도 이제 남성 네 그루밍 이제 섹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지형을 좀 그려봤을 때 유도 업체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나야카 같은 경우 지금 주력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봐서 거기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 이 나야카가 참 대단한 게 2012년도에 이제 그 투자은행 출신의 여성분이 이제 창업을 하신 데예요. 1등이랑 2등이랑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는 이제 턴오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거의 연에 이제 30%씩 증가하는 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몇 해가 지나면 좀 더 훨씬 더 이제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11시, 12시에도 연락이 오는 무시무시한 업체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전화나 이제 이메일을 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규모에 비해서 되게 좀 린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되게 괜찮은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그 인도 화장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2000년도, 2015년 기점으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신 것들은 사실 2015년도 이전에 그런 인도에 대한 이미지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싼 거, 아까 이제 가격도 제가 말씀 다 드리긴 했는데, 뭐 라크메나, 로투스, 노리아도 이제 되게 로컬라이즈 돼서 되게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가 마켓 위주였는데, 사실 이제 2015년도 이후에 뭐 세포라라든지 이런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들이 이제 속속들이 좀 들어오면서 되게 이제 인도 시장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참고차 좀 자료를 꾸며봤고요. 아까 이제 또 제가 재밌게 좀 보고 있는 게, 그 인도에도 니시 브랜드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오도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친구가 하는 이제 브랜드인데, 여기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 여기는 좀 신기하게 이제 맥킨지랑 그 뭐 블랙스톤 같은, 에버스톤 같은 이제 그리스 출신의 친구가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맨 컴퍼니도 이제 남성 그루밍 제품인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인도가 뷰티 시장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전체적인 소비의 어떤 비중이 여성이 확실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성과 여성이 이제 거의 비슷한 추세로 이제 커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색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리테일 하면은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structured market versus unstructured market이 있는데, 사실 이제 organized market, unorganized market이라고도 부르고요. 전체 한 25% 정도가 이제structured, organized market이에요. organized market은 이제 뭐 드럭스토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돈된 채널을 의미하고, 그 이외에 이제 모점에서 판다든지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의 리테일들이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을 했던 게, 일반적인 어떤 온라인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아카라든지 일단 백화점 이런 채널뿐만 아니라 이 언어더나이스 마켓에서 어떻게 세팅하는가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unorganized market이라고 해서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보시면은 그 맨 저희 끝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다즐링이라는 혹시 차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다즐링이라는 지역을 아실 텐데 영국 장교들이 이제 휴양지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내 이제 관광소들이 있어서 그 굉장히 이제 가처분 소득도 좀 많은 편이고 실제로 이제 되게 세련됐어요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바지를 접어 입는다든지 이런 패션이 굉장히 좀 많이 앞서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건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보이는 거는 그 임팔이라는 또 인도 최북부 지방에서 운영하는 이제 샵, 화장품 샵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정도의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이제 나즐링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커피숍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굳이 이제 언스트럭션 마켓이라고 해서 되게 못 사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선입견을 좀 제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인도의 그 한국 저희 뷰티 역직 규모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은 이건 좀 불가능한 모델이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인도에 직진출을 하기 전에 리멘세가 이제 직진출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요. 중국이나 이제 일본, 동남아랑 다르게 일단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많지 않아서 사실 물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점은 이제 물류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통관 절차가 있는데요. 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이제 구매를 하기 어려운 그런 큰 허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중국 시장 초기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역직구나 뭐 사이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델 자체가 인도에는 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에 정신없이 인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뒤에서는 좀 이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제가 인도를 이제 주요하면서 좀 이제 보고 들었던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인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도는요 많이 참아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하듯이 막 빨리빨리 그 다음에 직원들 막 쪼고 이러시면은 직원들 다 도망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요가도 좀 하시면서 차도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에어컨 있는 데서 네, 생활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아웃스탠딩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제목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인도에서는 이제 열정으로 일하면 타죽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고요. 실제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델리 가시면 이제 40도를 넘죠. 44도, 45도.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뭄바이는 좀 낫나 싶었더니 이게 또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24도 이상에서는 이제 40%가 적당한 습도인데 습도가 여기 6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밖에서 잘못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셔서 만급 조절을 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도인의 시간관념. 근데 열차가 3시간이면 이제 제 시간 놓자 이라는 이제 워딩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과장된 것 같긴 하고요. 요새 이제 비춰봤을 때. 근데 이런 말이 이제 아예 거짓말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제 다양한 그 분들을 만나면서 미팅도 해보고 이제 돌아와서 복귀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도가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IT나 이제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처럼 되게 이제 빠르게 의사결정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사업하시려면 정부의 이제 네, 마술화가 피해가실 수 없을 텐데 굉장히 이제 특이한 조직이고요. 사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중국의 관시에 버금가는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다룰 때는 절대로 직접 가지 마시고 현지에서 이제 잘 코디네이션 해줄 수 있는 이제 파트너 혹은 에이전트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게 돈과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 영역에는 있지만 좀 오래된 업체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유통기업 같은 경우도 다벌이나 뭐 MRV 같은 데는 이제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인도 리테일 업체들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기는 이제 랜드마크 그룹이라는 곳인데 인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작년에 꼽혔어요. 근데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백화점 납품으로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백화점 패널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60개 좀 넘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넣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 협상을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 늦출 이유가 없는데 계약서에 날이 나기까지 한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 이제 담당자가 연락을 안 받아서 납품을 이제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를 이제 가시면은 이런 이제 세부류를 항상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잘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랜드마크 같은 이제 되게 오래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담당자랑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일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긴 한데 저희가 좀 이제 되게 힘들었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심지어 이제 저희 카운터파트도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막 일부러 일을 늦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그런 습관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도인의 좀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제 시간관념이 좀 한국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좀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 좀 이제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할 때는 이제 사적으로 좀 많이 친해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인도가 그 화폐 개혁을 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500루피 노트를 이제 폐지를 하면서 뱅크런 아닌 뱅크런이 이렇게 다음날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에서 환전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는 아직까지 이제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은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를 항상 이제 마음속에 좀 여유를 이제 가지시라 이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법인 설립부터 그다음에 그 택스 넘버까지 이제 받으시는데 정부를 이제 거쳐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하나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면 법인 설립할 때 저희가 외자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외자법인이 이제 정부 규제도 많이 받습니다. 일단 그냥 빈터를 놓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을 완벽하게 갖춰서 에이전트 통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그대로 모아가지고 다시 어플라이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은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미들맨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아마 그냥 가시기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고 보통은 한 1, 2년 하시다가 아, 여기서 못하겠다. 라고 이제 심사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롱텀하게 이제 보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요. 네, 이게 뭄바이에 이제 해안가 따라 있는 도로고, 네,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특히 비 올 때 뭄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수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험담 좀 말씀드리면 1km를 앞에 두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안 움직여서 1시간 동안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팅 취소됐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냥 되게 쿨하게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인들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출장을 다니시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으실 때는 한 시간 일찍 도착하신다는 마음으로 좀 이제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두세 개 이상 미팅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좀 타이트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말고 오토릭시 아까 그 보여드린 것도 많이 타게 되실 텐데 한 30-40% 정도는 다 쓰셔도 그냥 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왠지 30-40% 더 내시면 막 엄청난 큰 바가지를 쓴 것 같은데 네, 거기 이제 막 싸우고 그 먼지 막 휘날리고 덮고 이런데 거기서 이제 시간 낭비하시는 것보다 그냥 적산하신다 생치고 네, 주시고 이제 다음 이동지를 이제 이동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네,
인도에서 한 7개 도시를 돌면서 느낀 건데 밖에서 일할 때 혹시 미팅할 때가 마땅치 않으시면 스타벅스 가세요. 네, 스타벅스에서는 네, 에어컨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퀄러티의 음식도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예, 밖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보이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 얘기 많이 이제 하는데 막 무용담처럼 막 인도에서 5,000원짜리 방, 1,000원짜리 방 잤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네, 출장일까 싶으면 이제 사업하시는데 이런 데서 자면 몸에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적이면 네, 5만원에서 한 10만원? 네, 본바이 같은 데는 한 10만원쯤 돼야지 좀 이제 묵을 만한 방이 구해지고요. 벵갈로르 같은 데는 한 5만원 내외도 이제 좋은 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끼는 게 이제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IT 정원이라고 이제 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 15,000원? 이래가지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부킹을 해가지고 잤는데, 그냥 이제 회사로 쓰던 거를 덩그러니 사무실에 침대만 놓고 호텔처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방을 뺐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뭄바이 같은 경우도 한 5만원짜리 방에서 잤는데, 벤틀레이션이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옆에서 이제 막 쓰레기 태우는데 그 냄새가 호텔 방 안으로 막 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검증이 많이 되는 곳을 좀 가시길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블록노드나 아일라치 같은 경우는 인도 전역에 그래도 좀 체인이 있고 한국 사람 이제 기준에 봤을 때 좀 이제 스탠다드가 퀄리티가 있는 네, 이런 업체라서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오요는 아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오요가 이제 한국의 야놀자 같은 곳이고 김범석 회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도 하신 곳인데 오요에서 운영하는 이제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접 프로퍼티를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이제 프로티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처음에 미팅을 다닐 때 굉장히 좀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게 얘네들이 진짜 좀 좋은 사업자인가? 이게 판단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아마존 얘기하는 거 샤클스탑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 샤클스탑 본사 로비입니다. 굉장히 좀 초월하지요. 굉장히 그리고 낡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리카트 아까 말씀드렸었고 이게 이제 메인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뒷골목이 뭐냐면요. 그 인도의 룩스라는 되게 유명한 살롱 체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본사 오피스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한 명 서 있거든요. 로마 오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데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래된 비즈니스 플레이어일수록 좀 사무실 특히 이제 건물의 외관에는 신경 별로 안 쓰세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에 들어갔을 때 안에 시선을 좀 잘 갖춘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기 뒷골목에 있는데도 들어가시면 안에 대리석 다 깔고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선입견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맨 왼쪽에 이제 하단에 되게 좋은 이제 사무실 있잖아요. 여기는 이커머스를 최근은 아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런칭한 그 서프라임 팩토리라는 곳인데요. 아도르 그룹이라는 이제 철강 제련 업체에서 이제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 이커머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무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게 사무실은 좋으나, 이커머스 이제, 씬에서는 굉장히 좀 존재감이 없는. 제가 이제, 뷰티 종사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한 명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좀 사무실로 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강실함을 좀 판단하기가 인도는 조금 어렵다. 라고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경험상 출장 다니면 하루에 두 끼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도가 사실 처음에는 막 나 인도 커리 잘 만든 것 같아 해서 가셔가지고 막 커리 사 드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저같이 막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출장을 다니시잖아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위생이 좀 이제 원래 잘 하던데도 이제 온도 따라가지고 좀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먹는 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되게 이제 괜찮은 데를 발견하시면 최대한 많이 먹어주세요. 네, 오늘 저녁은 못 먹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몇 군데 이제 추천을 드리면 이제 뭄바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한 이제 웨스턴 스타일의 음식을 파는 곳도 있고 아마 햄버거나 이런 거를 드셔도 인도의 그런 특유의 뭐 마살라라든지 이런 스파이시들이 한국인 입맛에는 안 맞아요. 이제 뭐 맞으시면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좀
되게 익숙하진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마음 맞는 데랑 무조건 하나 이제 고르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자주 가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리메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016년 4월에 한국에서 창업을 했고 2017년도 4월에 되게 우연하게 이제 같은 달에 인도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메인 비즈니스 도메인은 이제 뷰티이고 저희가 이제 유통 사업도 하면서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통 채널은 이제 마켓플레이스랑 이제 뷰티 전문 온라인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드럭스토어, 백화점, 그다음에 손노 리테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일반적인 그냥 FOB 무역 비즈니스를 했어요. 무역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이제 물건을 그냥 부산항까지 보내면 현지 바이어가 알아서 이제 마케팅하고 출시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2018년도 1월부터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사 설립을 4월에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에는 뭘 했냐? 라고 이제 앞에 이제 그런 실현들을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비즈니스의 위생 조건을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이 들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POC들을 하면서 마켓 어덥션을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자마자 5월이 이제 1월 대비 한 40배 정도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뭄바이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리어프 정경 이 옆에 이제 푸트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 자체 브랜드도 런칭을 하게 돼서 최근에 이제 뉴욕 가서 이제 포토슛도 이제 하고 네, 저희 브랜드가 한 2개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인도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Q&A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한 분씩 네. 자,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인도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국에 이렇게 기회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또 보면은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열심히 요즘 들어가고 있고 샤오미가 삼성을 꺾고 1등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밖에도 많은 그게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르게 들리는 얘기는 인도 사람들이 중국을 사실은 싫어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어서 실제로 거기에서 요즘 느끼기에 분위기는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 일단 샤오미 쓰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은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일본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런 좀 견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본인들의 자국에서 생산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퀄리티가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주체할 리스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얘기도 듣더라고요. 아무래도 내셔널리즘이 좀 세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반감들, 뭐 적기심 그런 것도 생각보다 높다고. 그래서 현지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에 대해서는 뭐 혹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적기심 관련해서는 제가 되게 운이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은 거의 전무하고요. 오히려 좀 환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인도인 이제 관습적 하나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족 결혼식에 이제 초대를 한다든지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오히려 좀 이런 환대를 많이 받았고요. 글쎄요. 저희 한국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잘 들었는데요. 제 친구가 인도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환경 생태학 공학이라서 미세먼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 절대 인도 가면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여기 막 천이 넘는다. 너 숨 쉬자마자 쓰러진다. 그러냐 제가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날씨라든지 미세먼지 환경 정책 이런 거 좀 어떤지 현지를 알 수 있을까요? 환경 정책은 모든 정부가 이제 당연히 이제 커빙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델리 같이 이제 북부 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네, 정말 환상적이에요. 아마 대기지표 보시면 보라색 혹은 검은색이 뜰 거고 베이징보다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크리켓 경기 하다가 선수가 막 구토를 했어요. 네, 이게 엄청 크게 이제 뉴스에 났었는데 네, 그 정도로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사업 기회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필파이어 같은 거나 이제 뭐 모캔디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약간 좀 고성능의 마스크 같은 게 좀 루틴하게 팔리고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뉴델리 그럼 가셨나요? 어, 예, 저는 뉴델리입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 그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편차 말씀? 지역, 벵갈로, 뭐 아니면 뭄바이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주요한 지역들의 특징들을 뭐 산업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델리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정치 스토리가 되게 티피컬한 인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이제 인도의 고유 개성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델리에 이제 외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델리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랑 좀 이제 의미가 많이 채색됐다, 본인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혼재되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벵갈로르 같은 경우 스타트업 뭐 성지죠. 뭐 인도의 그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창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가 이제 좀 좋았던 거는 이제 날씨가 한국보다 조금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인도의 어떤 그런 이제 고온, 나습한 그런 환경에서 조금 이제 호의적인 그런 이제 환경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식음료, 그 다음에 주거비용이 굉장히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호텔 가격 한 절반, 한 3분의 2 정도 이제 가격으로 보이고, 10대 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기로는 사실 이제 IT 사업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이제 로케이션이 아닌가 싶고, 뭄바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재밌는 게 되게 프로페셔널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발리우드 중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커머셜한 마인드셋이 되게 강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퍼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카라든지 이커머스 전문 이커머스들이 다 이쪽으로 좀 이제 본사가 있고, 그리고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되게 고가의 식당들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좀 특징들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요. 결제 쪽에 궁금한데요. 아까 뭐 현금 계약, 그 화폐 계약 말씀도 해주셨고, 뭐 현금 없는 경제 이렇게 푸시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에서 결제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실제로 바뀌어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오프라인은 뭐 일단 크게 현금 결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주변에 샘플링 좀 바이어스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나 이런 이제 간편결 그 모바일 캐시 그 월렛이 이제 페이티엠이라는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도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 결제 비용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마존 운영해 보면 그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해서 주문을 했을 때 이제 체크아웃 당시에 뭐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확인하고 이제 결제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이게 트랜지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신용카드 건너뛰고 뭐 이제 모바일 월렛이 더 흥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한 것 같습니다. 저 그 얘는 이건 이커머스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혹시 인도의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보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 기업들이 그 사원들한테 복지 같은 거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 기업 그 베네핏 관련한 업체들이 꽤 좀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이제 복지몰 같은 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그 B2B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내 복지 시스템에 저희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걸 구매할 만한 관심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벤티지 서클이라는 업체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복지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업체거든요. 최근에 뭐 포브스에도 한번 피처가 됐고, 예, 성장세에 있다는 거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장이 그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지금은 시장이랑 말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인도 분들이 성향이 되게 유리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인도 시장을 이렇게 진출을 고려할 때 인도에 직접 가서 사업을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더 경쟁력 있는 나라에서 생각해서 인도 쪽으로 수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적으로 좀 개인의 성향이나 프레퍼런스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인도가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인도를 경험을 했잖아요. 2016년도 이제 저희가 이제 18년도 한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를 미팅하는 하는 말이 지금 중국 같은 스케일은 안 나오는데 브랜딩력이 정말 좋다. 디테일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경쟁자가 별로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입장벽이 어떤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잘 이제 넘기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굳이 이제 딴 데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실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딴 시장에서 이제 성공한다고 해서 인도에서 성공하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다른 마켓이기 때문에 좀 두 개를 분리하시고. 그 다음 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직원이나 파트너를 찾으실 때요.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팁인데 최대한 미국 경험이 있는 친구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미국인의 어떤 업무 스탠다드를 가진 혹은 이제 그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을 뽑으면은 그나마 좀 필터가 많이 돼요. 뭐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기준들이 저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도 시스코에 이제서 좀 일을 했었는데 뭐 엔지니어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제가 원하는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이 친구 만나기 전에 여러 인도 사람을 만났는데 아 이거 된다 한 6개월 동안 된다 얘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좀 말씀드리면 해외 이제 유학 경험 혹은 이제 적어도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랑 좀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러닝 코스트를 좀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질문해 주셨던 다음에 드릴게요.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엔지니어분들 있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IIT 출신 젊은 개발자들 네. 그분들 성향이 약간 좀 아메리카 가서 뭔가 하고 싶은 강한지 아니면은 좀 디멀라 쪽에서 창업해서 뭔가 이렇게 대박을 노리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개인적인 진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아까 그 BT 업체 중에서 퍼플이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공동창업자가 제 친구인데 IIT 출신이거든요. 원래 이제 트레이딩 하다가 이제 뷰티 커머스 하다가 지금 또 크립토로 넘어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 세비한 친구들이라서 글로벌 트렌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추세가 있고 한국 사람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 아 친구들은 인도 사람이다라는 어떤 생각보다 오히려 좀 미국 사람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도 쪽에서 보이는 어떤 화장품 관련해서 특이한 어떤 예를 들면 인도만이 가지고 있는 뭐 프레퍼런스라든가 예를 들면 마스크팩이라든지 색조, 스킨케어 쪽에서 인도 사람만이 가진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있고요. 아마 인도 쪽 이제 좀 얕게 아시는 분들 만나면 인도는 이제 색조가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시장이다. 스킨케어 잘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전에 정권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서 했던 말이 제가 이제 브랜딩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시장이냐면 공급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알기로는 LG생건이나 아무래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KBT 관련해서 그 현재 좀 빅브랜드가 플레이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제 버브 인디아 같은 데서는 몇 해 전부터 KBT를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리퍼런스에 맞추실 건지 아니면 이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마케팅을 할 건지 그거를 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적으로 지금 열려있는 시장이 이제 저가의 색조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분야인가? 저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유니커스를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민감한 세그멘트로 접근하셨을 때는 오히려 좀 페이드트가 엣지가 없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좀 구매력이 있고 이렇게 경제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계층을 타겟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인도에 여전히 구매력이 좀 낮고 그런 소득 계층의 인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도시 외곽 지역이라던가 좀 루랄 지역에 이런 인구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 중에 혹시 인상 깊었던 기업이나 있으셨는지 기업이라고 하면 혹시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네, 스타트업도 좋고 사실 이제 세컨티어, 서티어를 타겟팅하는 사업체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할 정도는 인도 시장, 인도라는 국가 안에서 엘리트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트들이 굳이 막 이선 삼선 도시 가서 사업을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인도의 엘리트들이 들어가기 이제 싫어하는 그런 마켓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럭처도 마켓이 굉장히 좀 현재 리테일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런데 기회가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거기는 사실은 하나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BCG 보고서 이제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꼭 찾아보시고 그 컨섬션 그로스레이시 대도시 같은 경우 12%인데요. 연평균 증가율이. 지금 이제 룰럴 지역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이제 큰 도시 제외하고, 그 소비 증가율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런 이제 과거 경험들에 비춰서 인도를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화의 어떤 패턴 자체가 좀 이전 사례랑 다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손 들어주시고 뒤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도 시장에 유통업을 하시게 되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분석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베지테리언, 넌베지테리언 하시는 거 보니까 식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 혹시 집중하셨던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음식에 혹시 집중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가장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던 게 인도는 할랄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쓰는 스낵 크림, 그 달팽이 크림 같은 게 이제 원료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이제 뷰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제 어떤 소비를 하는가가 저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소비의 어떤 패턴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 이런 데 좀 관심 많이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인풋은 사실 이제 되게 소비가 없다 돈을 이제 쟁여두고 잘 안 쓴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제가 지금 최근 한 2-3년 동안에 느낀 거는 되게 그 소비가 aspirational하다 그러니까 과시 소비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뭐 가정부동 얘기도 하시고 했었는데 뭐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삼성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50만원, 100만원 받고 일하는데 아이폰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무슨 말이냐면 가처분 소득이 중요하긴 한데 소비의 지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돈을 모아서 저걸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좀 주요한 제가 체크했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뒤쪽에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있고요. 한 분,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갖고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간 관계상. 네. 뒤쪽에 질문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최근에 그 인도의 회사법이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진출을 하면 매출의 일부를 꼭 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mandatory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돈 잘 벌리시면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강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 그런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인도에서 위생허가를 받을 때 어떤 점이 좀 힘드셨는지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화장품 업계에 계신가요? 네. 저희 네. 할 말이 많죠. 그 위생허가는 아마 준비를 하시는데 그 제조사가 이제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제조사에 대한 증빙 자료라고 이제 일을 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이제 구시된 건 90일 정도입니다. 90일 정도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건 에이전트의 역량으로 좀 보시면 되고 심지어 이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 잘 못 만나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검증된 데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이제 위생허가를 받으시는데 중요한 이제 요소이고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면 위생허가를 받으시려면 현지 법인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이제 위생허가의 베네피셜리가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는 이제 회사 여야이기 때문에 그 법인 운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런치 클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라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고 나서 연상님이랑 그 더 남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